우울하다. 아, 좀. 기분이 되게 우울하시네. 신나는 게 없고, 그리고 절절절절절절, 뭐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니?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그냥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의욕이 너무 꺾여 있고, 너무 우울감이 오래됐어. 오래됐고, 무언가 있지? 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둠 속에 막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네가 우울하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어.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야. 어디 그래도 전문직은 아니래도 밥 벌어먹는 먹고 먹고 살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한데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미혼이고, 네. 어리니까. 네. 자네가 나랑 마주 앉아 있는데, 뭘 열망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재산이 크게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나는 남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우울감이 실현당한 년 같다는 거지? 너뭐 사귀는 남자 있었어? 사귀는 없어? 남자는 없어? 응. 난 모르겠다. 왜 왔는데? 저는 오늘 그 오빠 보고 연락 좀 보려고 오빠네? 왔거든요. 내가 뭐 하나 모르겠다. 너 어머니 안 계시지? 네. 아버지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긴 계셔? 아버지도 뭐 다른 분이랑 결혼하셔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려서 일찍이 없으셨어? 네, 7살 때 돌아가셨고, 네, 아버지는 이제 다른 분 만나셔서 이제 제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랑, 오빠랑 둘이 이제 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빠 부부? 오빠, 나 내가 보기에 오빠 부부보다는 너 걱정이 더 먼저일 것 같은데. 오빠 부부가 궁금해? 네. 사줘. 오빠랑 그, 저기 부부니까 새언니 사줘. 대충 적어줘. 한시네, 한시. 오빠가 한시고, 지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시고. 왜 걱정해? 야, 우선은 아기가 보여. 어린 아기가 보여. 아기 나셨어. 4살짜리 아기 있어. 결혼한 지는 총 얼마나 되시는데? 지금 한 6년 차? 얘, 문제 없는데? 둘이서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살수 있는지.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혹시 이별 수나 뭐 이런 너좀 웃긴다. 너희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지? 네. 너희 어머님이 되게 말수가 없는 양반이셨고, 얼굴이 아주 이쁘다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여자스러운 사진 봤냐? 사진? 그런 분이야. 근데, 원체 약하셔. 너희 어머님이 원체 약하신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면서 병이 깊어지셨던 것 같아. 그렇게 병으로 가셨던 너희 어머님이 너보다도 더 수심이 깊게 너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느끼기엔 이 자리에서 지금 와서 앉아있는 자네를 어쩔 줄 모르고 바라보시거든? 짚이는 게 있기는 해. 애기야, 네. 내가 아까 처음에 너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냐. 꼭 실연당한 여자처럼 우울감에 쌓여있다 그랬어. 너 혹시 오빠 좋아하니? 그냥 뭐 둘이서 살았으니까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 이상인데? 완전 이게 너한테는 남자다. 오빠가. 오빠가 아니라 남자다. 너 오빠를 남자로 보니? 너뭐 있지, 지금 오빠랑? 오빠가 남자야, 너한테는. 너가 있잖아. 지정신 아닌 것 같아. 지금 너희 어머님이 말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되게 수심근심으로
치근하고 불쌍한데 왜 근심되고 안타깝고 뭐 이거를 말로 단어로는 다 설명을 못하겠다 그 감정을.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너는 지금 남자의 실연당한 아이라고 점사가 나오는데 남자는 없어. 근데 네가 왜 뜬금없이 잘 살고 있는 이 오빠 부부를 걱정을 하고 왜 자꾸 이별하냐고 물어봐. 내가 보기에는 잘 사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너 지금 오빠한테 꽂혔어. 너 오빠가 너한테 남자야 지금. 둘이 뭔 사이야? 얘기 안할 거면 나가고. 얘기해봐. 뭔 사이냐니까? 너 성폭행 이렇게 당했어 오빠한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왜 그... 왜? 실은요 제가 16살 때 오빠랑 오빠가 키스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첫 키스를 그때 하기 시작을 했는데 키스 연습? 그냥 그때는 이제 아 오빠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나중엔 섹스 연습도 갔니? 키스 연습에서 나중엔 섹스 연습까지 갔어? 연습에서 끝났니?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는 꽤 너희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 같은데 오빠 장가 가기 전까지 그랬니? 군대 갔다 오고 여자친구 생기기 전까지는 둘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매일한 건 아니지만 간간이 생각날 때마다 뭐 간간이는 괜찮고, 너가 나한테 말을 섣불리 못 끊는 자체가 간간이건 단한 번이건 충격적이잖아, 이건. 그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안 되는 일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감정이 섞이니까 이제 오빠가 오빠로 안 보이고 이제 남자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대왔던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네. 아, 야, 네가 무슨 뭐 성을 좋아서 그랬겠니? 아니면 진짜 오빠한테 눈이 뒤집혀서 시작한 걸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안쓰럽다. 왜냐면 너무 의지하고, 부모님의 자리가 불안정하고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오빠가 너한테는 보호자고, 부모고, 그냥 오빠를 너무 의지한 마음이 컸지. 그런 사람이 오빠가 나한테 울타리고 하늘이고 안식처고, 그런 오빠가 너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요구한 거를 쉽게 뿌리치기 어려웠었을, 그래, 네 어릴 적 마음은 이해가 가. 그래서 안쓰러. 아마 그러니까 어머니도 내재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 근데 묻어야지.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내서 뭐 자잘못을 따질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젠 네 너도 묻어야지. 근데 이렇게 막안 돼?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몸을 소꼬막 그게 뭐 1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장가 가기 전까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이 상황이 뭔지 적응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지금 그냥 헤어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이게 통념상 얘기를 하자면 미친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극히 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안쓰럽고 측은하다. 16살이라 그랬지? 오빠는 그때 18이겠네. 어린애들이 이 오빠가 잘못은 오빠지. 그래. 근데 너한테는 16부터 오빠 장가가기 전까지, 6년 전까지, 진짜, 오빠가 남자였어. 너무 믿었고, 오빠로서의 든든함, 또,
성인이 되면서 이 남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 오빠랑 지낸 시간이 너한텐 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었지. 그쵸. 한편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계속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왜 넌들 없었겠어?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나 갔지만 너는 그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혼자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답이 있겠니? 그렇다고 오빠 부부를 갈라놓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보여준 사주만 놓고 보면, 네가 봐도 둘 사이가 좋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네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플 거야.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오빠를 안 만날 수도 없고,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야, 너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 너 이러다 자살 생각도 많이 하겠다. 살기 어렵겠다, 네 마음이. 너 멀리 갈 생각 없니? 못 떨어지겠다. 그래도 가야겠다. 멀리 멀리 가야겠다, 네가. 대한민국보다도 아예 외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다. 너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뭐, 보시는 분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너가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거를 따지기에는 네 과거지사에 그 사람이 생명줄이었어. 응. 그 시간이 너 말대로 너무 오래됐어. 그동안에 다른 사람 못 만났고, 남자들은 마음의 방이 2개, 3개래잖아. 그래서 한 번에도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다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래. 창녀 아닌 이상. 오빠 부부는 헤어질 것 같지 않고 네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너한테 해가 끼칠 것 같아. 차라리 죽을 용기가 있으면 멀리 타양에 가서 사는 건 어떠니? 그거 외엔 답이 없겠다. 안 봐야겠다. 그렇다고 갈라놓게는 못하는 거잖아. 부적을 쓴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이라면 돌아쓰겠는데 우선 내가 부적도 처방은 해줄 거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부적도 처방은 해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멀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너가 차라리 외국에 가서 살든지 좀 바다 건너를 갔으면 좋겠어. 아예 오빠랑 하루 안에 내가 운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은 다 그렇잖아. 하루 안에 운전하고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러면은 너가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에 나가라는 거야. 내가 맘먹었다고 달려오지 못할. 지금도 뭐 진짜 무슨 추석이나 설날이나 어떤 경조사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만나면 셋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속상하다. 너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너 너무 안쓰러워. 왜냐면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지. 오빠한테만 의지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람도 인맥도 안 만들어 놨지. 진짜 너 지금에 와서 고아된 느낌이겠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릴 때보다도 더 고아가 된 느낌이겠다. 그래서 둘이 입을 수가 있는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지. 그냥 너가 사랑한 오빠잖아.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살게. 예쁘게, 네 마음 예쁘게 추억으로 담어. 너 혼자 간직해. 응? 잘 사는 거 그냥 내비. 너도 일부러 갈라놓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네, 그래서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좀 후련한 것도 있고. 어디 가서 하겠니, 네가? 네, 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고, 주변에 그래서 내가 친구도 없고, 남자도 없고. 유부남 만나는 애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못해서 답답해하는데 너는 그거 이상이야, 진짜.
알겠어.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운지는 알겠는데, 너 살라면 멀리 가야 돼. 하루에 네가 맘먹어서 보고 싶어서 달려올 수 없는 거리로 가야지만 네가 살겠어. 죽을 욕심이 있으면, 죽을 마음이 있고 그런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바다 건너가라. 근데 지금도 안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달려갈 수 있으니까. 너가 지금 가가지고 방문 두들기고 싶어. 네 마음. 그냥 끌고 나오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답은 딱한 가지야. 멀리 멀리 가라. 불쌍한. 내가 부적은 써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따가 다시 얘기해. 감사합니다.